여기서? 뭐야, 뭐 요리를 갑자기 한다고요? 자, 판정단 분들이 오십니다. 아, 네.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어디 앉으면 되나요? 선생님 여기 앉으시고. 저쪽에 앉으시고. 우리는 여기. 선생님 가운데 앉으세요. 아유, 고생하네. 아 근데 여배우님이랑 박준 선생님이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포스가 보통 사람은 저 방에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아줌마! 진정하세요 사모님. 어디를 들어가? 어? 나가! 배우야 밖에 나가! 저 오늘 요리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오늘 만들 요리는 냉장고에 보니까 전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복으로 바로 이제 즉석에서 할 수 있는 솥밥. 와, 진짜 메뉴 합격이다. 메뉴. 아우 좋아요. 아주 아주. 송은 또 불리하네. 아, 저는 요즘에 미나리가 또 철이잖아요. 맞아요. 청도 안에서도 한제라는. 한제 미나리. 알아요. 한제 미나리. 와. 한제는 약간 그래서 알이 꽉 차 있어요. 아, 잘. 그리고 거머리가 없어. 없어요. 아, 네네. 쌈싸 먹기가 딱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아삭하고 그 향이 훨씬 배됩니다. 아, 미나리가 몸에 그 독소 맞습니다.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고 폐경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딱 40대 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60대는 안 되나요? 지금 40대가 없죠, 현재. 예, 근데 지금 멘트 한 거거든요. 예, 멘트 한 거죠. 감싸려고. 딸랑딸랑 멘트죠. 네, 박수현 선생님이 찐으로 지금 네. 60은 보면 안 되냐고. 60대는 자, 안 되나요? 빨리 멘트 날려야죠. 60대셨어요? 이랬어야지. 바보야. 위님 40대 아니에요? 해야죠. 네, 해야 되십니다. 참 정말 답답하네, 정말. 계십니다. 안 될 게 뭐예요. 그 요리를 가지고 저희 제주도의 중면, 치자가 들어간 중면으로 꿀소라 비빔면? 맛있겠다, 맛있겠다. 금방 뭐 잠수 나누시고 계시고요. 네.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우선 물이 끓기 시작한 순간부터 저는 12분이면 끝납니다. 네. 저 이거 하세요. 제 팀이니까 독립각계에서 멋지게 한번 보여주세요. 야, 김과장 뭐 하는 거야? 아, 이제 거기 취입하기로 했어? 아, 근데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쪽으로 와. 예, 사장님, 이쪽으로 와요. 전복 까야지, 전복. 우선 낯선 주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요리를 가뜩이나 푸짐한 사람 옆에서 하고 있으니까 불편스럽긴 합니다. 근데 승우 셰프님, 네. 집에서 음식 해요? 아, 거의 안 하죠. 아까, 거의 안 아까 하죠.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4개월 만에 요리한다고 했어요. 4개월 전에 여수에서 저랑 요리를 해서 졌거든요. 그리고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일단 밥을 먼저 앉혀야지. 야, 이거 뭐 그냥 맛있겠다. 그냥 바로 솥밥인데.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설탕 들어가나요? 설탕 절대 안 씁니다. 선생님께서 설탕을 안 좋아하시고 네. 인위적인 맛을 안 좋아하시는 네, 걸로 알죠. 아이스크림은 달아야 되지만 음식은 단 건 싫어. 근데 이거 남의 집 부엌이잖아. 그렇지. 그런데도 척척척척 하시네. 그거 셰프들이시네. 직업이라 그런 것 같아. 위면 저거 하는 소스 아니야? 아, 직접 만드네요, 그래도. 아, 만드네? 그거는 대고추마. 오, 이거 진짜 했네. 여기에 고춧가루, 식초, 새콤하고. 이게 선생님 물엿의 식초예요? 이거 식초입니다. 네. 식초는 좋아하시죠? 저는 좋아해요. 자연 발효니까. 네, 좋습니다. 저 후추도 안 먹는데요? 이거 참깨인데요. 아, 괜찮으십니까? 그거 좋아해요. 그 기름을 안 먹고 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 비율 누가 맞춰? 못 맞춰. 나나하니까 맞춘다. 나나하니까 제 비율을. 그런 거 보면 어디... 내가 되게 평범한 것 같아.
네가 무슨 평범해. 제 외자 갑자기 웃고 싶다, 탈탈해. 나도. 탈탈해. 모양만 공주지, 탈탈하잖아. 여기는 다 공주야. 언니도 공주시고, 완전히. 얘도 공주고, 모태 공주야. 선생님은. 근데 나는 공주 노릇 떠났는데 맨날 공주래. 언니 생긴 게 공주. 소주 이슬만? 얘 지금 비웃는 거 맞지? 얘 비웃는 거 뭐 이거야? 이거는. 이렇게 집에 아주 정말. 너무 센스 있는 답변을 해서. 아, 글쎄. 너무 그래도 웃겼어. 너무 이쁘지? 응? 저게 진심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쁘잖아. 진심입니다, 진심.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 되게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지금은 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면 안 좋아. 그렇지, 안 좋아한다는 얘기지. 아니, 아니요. 어렸을 때 지금 제 와이프를 좋아하죠? 아, 네. 옛날 때 제가 좀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우리 송은 셰프 같은 스타일 좋아하니까 잘하세요. 아, 이런 식으로 점수를 따가네요. 예. 배역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칼질 배역? 아, 오랜만에 하니까 안 되네요. 그러니까 어? 어? 아, 이거 쟤를 버렸어, 얼음물. 아, 이거 얼음물 쓸라 그런 거야? 아, 일부러 약간. 아, 근데 저걸 개수대에다 담아놓으면 어떡해. 버려버렸어. 아, 버려버렸어? 지금 여지껏 얼음 그... 지금 그거 빗게 되려겠구나, 또 조금 있으면. 아니, 언제 먹냐고, 이렇게 싸워대가지고. 그래도 냉장고 조심하면 어떡하죠? 어?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 아니, 선생님, 앉아 계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 살포가. 아, 냉장고도 처음 써보나 봐. 남의 냉장고니까. 아, 네. 남의. 왜 이렇게 잘 못 넣어? 어설퍼. 다행이네, 안 부시고. 전복 한 두 마리 더 쓸까? 예. 네, 소문 셰프가 약간 불리하긴 하네요. 혼자 해야 되고, 여기는. 감태를 좀 써볼까? 왜? 내가 좋아하는, 너무 좋아하는 비주얼이야. 그래서 원래 젓갈에 살짝 비벼서 드시면 간이.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감태가 왜 이렇게 맛있어요? 예, 감태랑 싸서 드시면. 아, 감태 저거 감태. 사온 거여서 괜찮아요. 맛있어요. 진짜? 이 집이 예. 감태 잘하더라고. 선생님 저렇게 드시는 거 처음 봐요. 맛있었어요. 맛있어라. 그리고 또 배도 고팠어, 저 시간에. 얼음 좀. 얼음, 아, 예. 얼 좀 하시라고. 예. 대단한 거죠. 남의 주방에 와서 저렇게. 저거 쉽지 않아요, 맞아. 네. 와, 뿔소가 맛있겠다. 맛있었어요. 아주 멋있어요. 아, 걱정이네. 면 뿔었을까 봐. 맛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슬 선생님. 그리고 이슬? 이슬. 아, 진짜. 빈정상하네. 아니, 지금 보니까 그러네. 그때는 몰랐는데. 너무 한쪽만 공략해. 뭐 이슬, 이슬 이래가면서. 에이. 네가 이슬이면 우리는 소나기야. 국수는 다음에 먹으면 안 될까요? 야. 너 진짜 감태? 감태 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예. 그만 주세요. 딱히 맛있는 것 같지는 않고. 맛있어요? 역시 이슬이라고 하니까. 네, 이슬 누나 전법이 통했네. 맛있죠. 맛있는데 그런 표정 짓지 말고. 맛있잖아. 괜찮네요. 아, 그거 마른 거 그만 드시고 이거 드세요. 셰프님, 셰프님. 아니 근데 이게 뭔 맛이야?
이거는 다 몰랐어요. 셰프님, 셰프님. 누구 누구 봄을 셰프? 먹는 것 같아. 아, 냄새가 맞아요. 너무너무 향기. 되게 너무 맛있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맛있다. 그죠? 맛있어. 이제 저렇게 설탕 1도 안 들어간. 예, 근데도 맛있어요. 아, 진짜 두 분 때문에. 너무 감사. 너무 오늘 호강했어요. 입이. 네. 그냥 두 음식 다 최고예요. 그래? 난 그렇다고 생각 안 해. 진짜? 언니는 생각이 있어. 있어야지. 그럼 당연히 있지. 아, 그래? 세 분이 등수는 매기시도록 하셨으면. 저는 원래 그런 걸 싫어해요. 누가 1등, 2등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도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등수는 매길 수 없지만 내 입맛에는 더 맞는 게 있을 수는 있지. 그렇죠. 그럴 수는 있지. 근데 이제 공기부터 하세요. 네, 근데 네. 제가 사실 이 솥밥은 제가 상상한 그대로였어요. 그만큼 맛있었어요. 근데 이 국수는 이 국수가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상큼했어. 더 봄을 느끼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와, 웬일이야? 첫 승이야. 첫 승. 강약이기 시작되고는 네. 첫 승이에요. 첫 승. 저는 정반대. 뭐냐면은 난 이건 내가 상상했던 맛이야. 그냥 미나리하고 오이하고 국수 넣어서 거기다 또 저는 굉장히 밀가루 음식을 싫어해요. 아이고. 아, 네. 근데 제가 좀 약간 체기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소 안 되는 그 뿔소라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그냥 이렇게 다 틀린 거야. 그래서 맞아. 저는 그 전복이 아주 몰랑몰랑 아니 밥도 몰랑몰랑 아주 아까 먹었을 때 편했어요 속이. 수고하셨어요. 1대1이야. 전복 그 솥밥 정말 맛있었고 그 쌀이 또 푹 익어가지고 맞아. 보들보들하니 밥은 우리가 맨날 먹는 밥이잖아. 근데 이제 이거는 이 국수는 사실 좀 별식이잖아. 응. 그래서 또 내가 밀가루 음식을 또 너무 좋아해. 아, 좋아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소라하고 사실 국수하고 맞아. 이게 아, 저게 좀 비리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잘 어우러져가지고 이렇게 그릇이 비드로 맛있게 먹어서 오늘 정호영 셰프한테 미안하지만 송은 셰프한테 한 표를 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네.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어. 흥이라고 해주세요. 흥이라고. 흥이 잘 먹었습니다. 흥이라고 해주세요. 애쓰셨어요. 두 분 다 너무 애쓰셨어요. 정말 맛있게 짧은 시간 동안. 네.